네. 오늘은 6장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뤘었냐면, 우리가 지위와 관련해서 지도성 이론과 동기부여 이론 다뤘었죠.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영역입니다. 지도성 이론, 동기부여 이론 다 많이 나오는데요. 지도성 이론이 특히 많이 다뤄진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관리자의 능력은 결국은 리더십을 얼마나 잘 발휘하는가에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출문제 어떤 게 나왔었는가 한번 보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출제 문제가 기출문제와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먼저 잘 파악하시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예상 문제를 계속 넓혀서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문제 풀어나가시면 될 거예요. 1번 보도록 하죠. 행동 이론 중에, 여러분들 행동 이론은 1차원, 2차원, 3차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기를 쭉 보니까 그 1차원 유형을 물은 거죠. 그래서 리더십, 그 행동 이론 중에 우리가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옳은 설명이라고 그랬는데 1차원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했잖아요.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위형. 이렇게 분류했죠. 전제형은 지도자가 집단에 대해서 강한 통제한다. 요거 맞는 거죠. 모든 걸 결정해서 우리가 명령 지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요 기억법 맞고요. 니은번에는 민주형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조직 관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 하달, 하위 상달, 상위 하달 식으로만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위 상달, 의사소통도 자유롭게 허용한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자유방위명은 그냥 위임하고 알아서 처리하도록 내버려두는 리더십의 유형이죠. 그래서 허용적이고 통제가 거의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 네, 리을번 같은 경우에는 직위의 차이를 강조한다. 요거는 우리가 직권력을 특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전제형, 즉 권위형에서 나타나는 거죠. 답은 기역, 니은, 디귿 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으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리더십의 특징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그러는 거고, 리더십하고 구분해줘야 되는 것이 직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직권력. 직권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우리가 관리자, 베니스라고 하는 학자가 리더십에 의해서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을 리더, 직권력에 의해서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을 우리가 관리자 이렇게 불렸는데, 결국 리더십의 특징은 우리가 리더의 특징. 관리, 직권력을 발휘하는 관리자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걸 묻는 거죠. 여러분들 1번 보시면, 리더십은, 직권력과는 다르게 좀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요. 결국은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량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도 맞고, 리더십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동료 사이에도 발휘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리더와 추종자 사이에 우리 일방적으로 역량을 주는 게 아니라 상호 과정적으로 역량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은 우리가 복원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요. 답이 1번이 아니라 답이 없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간호 지도자의 역할 중 의사결정의 역할에 해당되는 것, 이러 했는데요. 민치버그는 관리자가 해야 되는, 지도자가 해야 되는 역할을 10가지로 제기했죠. 그래서 10가지 중에 관련성에 따라서,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 정부와 관련된 것, 의사결정과 관련된 역할, 이렇게 불렸는데, 의사결정과 관련된 역할은 4가지죠. 해설에도 나왔듯이, 기업가, 문제처리자, 자원분배자, 중재자, 이렇게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문제 보시면은 1번에 중요한 협상에서 조직을 대표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역할로 보자면은 우리가 협상자, 즉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한 거고요. 우리가 조직을 대표했다고 그랬으니까 대인관계로 보자면은 대표자의 역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역할 중에서는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여러분들 조직이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기업가, 사업가의 역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의사결정 역할. 그다음에 3번에
모든 자원, 우리가 조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배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배하는 것, 이게 복원되다 보니까 뒤에 조금 부족하게 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입니다. 요거는 자원분배제 역할을 설명했고, 요것도 의사결정 역할. 그다음에 조직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문제 처리자, 문제 해결자의 역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도 요것도 복원에 약간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보신 분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복원이 됐는데 요 문제로 보자면 요것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답이 없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몇 번으로 쭉 넘어가시냐면 예. 그래, 16번. 예. 16번으로 쭉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16번. 우리가 리더십 유형 중에서 응급실에서 가장 유용한 것. 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보기를 보니까 권위형, 민주형, 자유병행.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유방위명이죠. 자유형이 아니라 자유방위명. 이렇게 분류할 때는 1차원 유형으로 분류한 거고, 2차원으로 분류할 때는 관계지향형인가, 과업지향형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했었었죠. 그런데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이 신속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다 물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권위형이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5번에 과업지향형 이렇게 나왔잖아요. 2차원 유형에서는 과업을 지향하는 형태가 1차원 유형에 해당되는 권위형하고 사실은 같은 형태입니다. 대인관계형 같은 경우에는 민주형하고 같은 형태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답은 1번으로 나왔는데, 1번이 맞는데, 근데 5번의 지향형이 보통은 시험 보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답을 1번으로 그대로 하시되 과업지향형이 권위형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권위형이 없으면은 과업지향형. 그다음에 과업지향형하고 권위형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보기에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위명이 다 나왔기 때문에 1차원 유형을 물었구나. 이렇게 봐서 1번을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험 보신 분이 우리가 과업지향형은 없었다라고 우리가 대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5번은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똑같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일단 출제자의 의도에서는 1번으로 아마 하는 것이 우리가 답에 가깝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권위형이고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뭐가 좋은 거냐면 민주형, 즉 대인관계형이 바람직하고요. 예외적으로 아주 고도의 창의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다. 이런 경우에는 알아서 처리하도록 우리가 자유방위명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나왔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민주형을 답을 낼 수도 있고 자유방위명을 낼 수도 있고 요거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적당 출제자가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 몇 번으로 쭉 가시냐면 24번으로 넘어갑시다. 24번. 허시아 블랜차드의 리더십 이론을 물은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다뤘듯이 허시아 블랜차드는 리더의 유형을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했죠. 이쪽이 과업지향, 그죠? 과업지향. 그다음에 세로축이 관계지향, 관계지향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조직의 생산성을 지향하는 거고요. 요거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의 만족감을 지향하는 정도예요. 요거에 따라서 리더십의 유형을 크게 그네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우리가 과업지향 정도는 높고 관계지향 정도는 낮은 경우가 지시형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둘다 지향 정도는 높은 것이 설득, 그죠? 설득형에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과업지향 정도는 낮은데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를 고려하는 형태가 우리가 의사결정에 많이 참여시키는 형태예요. 참여형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관계지향, 과업지향 정도가 낮은 형태가 우리가 위임형, 알아서 하도록 우리가 위임하는 형태죠. 그래서 리더십의 유형은 과업지향 정도, 관계지향 정도에 따라서 네 가지로 여기에다가 이 허시아 블랜차드의 이론이 상황 이론 아니겠어요? 상황 이론 제시한 것이 우리가 상황으로 제시한 게 직원의 성숙도입니다. 여기서 성숙도는 업무에 관한 성숙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도는 네 단계로 불렸는데 우리가 성숙도 하, 중하, 중상, 상 이렇게 불렸거든요. 그래서
요 성수가 아주 낮은 구성어는 지시형이, 예, 중하, 설득형, 상의, 참여형, 우리가 중상의 참여형, 상의 위임령입니다. 요거 구분하는 거는 우리 수업 시간 했으니까 여러분들 교재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기 24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성원의 동기부여가 높다. 여러분들 요 구성원의 성숙도를 뭐로 분류했냐면 우리가 업무에 대한 능력하고 동기에 따라서 분류했는데요. 요게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있다, 없다. 예, 있다, 없다였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동기부여도 높고, 근데 일도 잘한다, 능력도 높다는 거죠. 그러면 성숙도 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일 경우에는 요 성숙도하고 리더십의 유형에 딱 일치한다는 거죠. 이렇게 대입했을 때. 그래서 위임형이 유효성이 높을 거라는 거예요. 위임형 같은 경우에는 낮은 관계, 낮은 과업지향의 리더십 유형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허시아 블랜차드 이론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요 내용만, 요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27번으로 넘어갑시다. 27번. 여러분들, 맥그리거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을, 동기부여 이론에서 XY이론을 제시했죠. 여러분들, X이론, Y이론. 이거 뭐하고 관계냐면, 여러분들, 매슬로의 욕구 이론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슬로의 욕구 이론에서 하위 욕구,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낮은 수준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동기부여하는 이론을 X인간관, 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욕구까지 갖고 있다. 라고 보고 동기부여하는, 인간관을 Y인간관이다.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은 낮은 수준의 욕구가 있다. 라고 보는 우리 X인간관 같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욕구가, 우리의 생리적 욕구라던가, 안전의 욕구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경제적 보상만 있으면 해결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X인간관을 갖고 있는 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우리가 낮은 수준의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인 경제적 보상만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고 처벌하고 이게 강압적으로 동기부여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죠. 그러면은 27번 문제 봅시다. X형의 조직원을 어떻게 통제해야 된다? 하는가? 예, 문제가 조금 매끄럽지 않죠? 이 문제는 X인간관으로 조직 구성원을 동기부여할 때 어떻게 동기부여하는가? 이렇게 예, 문제를 물었으면은 좀 낙해 복원이 된 거죠. 이제 X인간관을 동기부여할 때는 열심히라도 동기부여할 때는 우리가 사람들이 일을 좋아하지 않고 경제적 보상만을 원하기 때문에 엄격 통제, 강제적으로 우리가 통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사람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 기회를 제공, 일을 원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잠재력을 개발시켜 줄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인간 중립적 경영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욕구를 요새 욕구는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해서 유성을 높이고 이거는 Y인간 간의 동기 부여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X인간관이 나올 수도 있고 Y인간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매슬로의 욕구 이론에서 낮은 욕구와 관련된 게 X, 높은 수준의 욕구와 관련된 것이 우리 Y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 쭉 넘어가서 34번으로 가도록 하죠. 34번.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요인. 여러분들,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이유인론이라고도 하고, 만족, 불만족 요인,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론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츠버그는 인간의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위생 욕구가 있고, 동기 욕구가 있다. 라고 그러죠. 위생 욕구는 작업 환경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아무리 충족시켜 주더라도 우리가 불만족에만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족시켜 주더라도 불만족은 줄이지만 만족감은 기여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불만족 요인, 위생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동기 요인은 만족감에 기여하는 요인인데 우리 일과 관련된 요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과 관련된 이 동기 요인은
충족시켜주면 만족감을 높일 수 있고,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불만족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만족감만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서 만족 요인은 동기 요인을 얘기하고, 동기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족 요인은 일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위생 요인, 즉 불만족 요인은 작업 환경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는 위생 요인, 동기 요인 다섯 가지씩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정책. 여러분들 정책은 아무리 충족시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불만족 요인. 근데 보수도 불만족 요인으로 받고, 그다음에 작업 환경과 관련된 안전. 이것도 환경과 관련돼 있으면은 다 위생 요인이죠. 이것도 위생 요인. 그다음에 4번은 책임 그랬는데 뒤에 감을 넣으세요. 책임감. 여러분들 일을 통해서 얻는 책임감, 인정감, 성취감,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족 요인에 들어가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작업 조건도 이것도 불만족 요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은 별개 것인데, 만족 요인은 만족감에만, 불만족은 불만족감에만, 우리가 만족 요인은 일과 관련성이 있는 거 고르시면 돼요. 예, 중요한 요인, 그 해설에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죠. 책임감, 인정감, 성장 가능성, 뭐 도전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족 요인에 해당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예. 네, 37번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37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츠버그의 이유인론에 대한 얘기죠. 이유인론 또는 동기위생이론. 이러면서 불만족을 없앨 수 있는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 이라 했는데, 여러분들 불만족 요인은 우리의 위생 요인. 예, 불만족감에만 기여하는 요인인데요. 작업 환경과 관련돼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속하지 않는 것. 이라 했는데, 요건 1번이죠. 여러분들 성취감은 일과 관련성이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만족 요인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불만족을 없앨 수 있는 게 만족 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만족 요인은 불만족감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 요인은 만족감에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요 성취감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는 데만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 요인, 대인관계, 정책, 임금, 즉 보수, 안전 이런 것들은 작업 환경, 작업 조건과 관련돼 있으면서 불만족감에만 기여하는 요인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임금에 대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좀 다소 상이하죠. 어떤 사람은 만족감에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족감에만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허츠버그는 불만족 요인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보수는 아무리 주더라도 불만족은 줄이지만 만족감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은 불만족 요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쨌든 만족 요인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40번은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부름의 기대 이론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기대 이론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예, 그림 하나를 잘 기억하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론 수업 시간에 나왔듯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1차 결과물이 뭐냐? 성과. 그죠? 요거는 업무와 관련해서 얻는 1차 결과물, 성과. 성과를 달성했을 때 주어지는 2차 산출물을 우리가 보상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요 보상에 대해서 느끼는 개인적인 어떤 가치, 예, 그 개인적인 가치, 주관적인 가치감을 유의성 또는 유의감이라고 그럽니다. 요, 그러면은 노력과 성과 간의 관계, 즉,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원하는 성과, 업적이 달성될 거다, 실적이 달성될 거다라고 주관적으로 기대하는 기대감을, 우리가 요거를 기대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대감.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뭐 좋은 성적이 나올 거다. 요게 기대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좋은 성적이 나오면 합격할 거다. 뭐 이거잖아요. 예, 또는 뭐 좋은 성적이 나오면 장학금을 탈 거다. 이런 것들이 성과와 보상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인 확률감을 뭐라고 그러냐면 수단성이라고 그럽니다. 수단성. 그래서 요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는 조직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우리의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기대감과 수단성과 유의성, 요거를 우리가 높였을 때 열심히 일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부름의 기대 이론이에요. 여기서 문제에서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그죠? 뭘 물었냐면,
간호 관리자가 간호사의 동기 유발시키고자 할때 특정 업무 수행의 일정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그죠? 요 성과를 달성하면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는가, 요 보상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 즉 성과와 보상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을 수단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수단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보상이 나올 수도 있고 유의성이 나올 수도 있고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고 수단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과 보상과를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단성을 설명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론 수업 시간에 했던 그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1번 가도록 하죠. 공정성 이론에 대해서 묻는 문제죠. 여러분들 공정성 이론 이것도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그 과정 이론에 속하거든요. 과정 이론은 우리가 보편적인 이론이라기보다 개별적으로 동기부여할 때에 절대적이라기보다 우리가 상대적인 이론입니다. 예? 공정성 이론, 이게 형평성 이론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공정하게 대우받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의 업무 수행을 지속할 수 있다.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면은 41번 문제 보도록 하죠. 공정성 이론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게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기억번에 보시면은 개인이 직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공정성 영향을 받는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의 절대적인 노력과 결과물로 우리가 동기부여되는 게 아니라, 요 공정성 이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공헌하고 받은 보상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공정하냐. 요거로, 공정하지 않다면은,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대우받아야지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는 과정에서 그 비교해서 공정성의 영향을 받는다. 비교를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억법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인관계의 만족을 느끼면 모두 공정성을 느낀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정성 이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내가 만족감을 느끼면 그냥 동기부여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얻은 보상에 만족감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보니까 더 보상이 많더라. 그러면은 비교했을 때 불공정할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만족을 느끼면 절대적으로 공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비교 과정에서 공정성을 느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니은번 옳지 않고요. 디귿번에 다른 사람의 투입 산출의 비율과 상대적인 관계의 개념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투입 산출의 비율을 다른 나의 투입분의 산출을 남의 투입분의 산출하고 비교를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디귿번 잘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리을번은 공정성을 느끼면은 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요건 맞아요. 예, 공정성을 느낀다면 만족감을 느끼고 열심히 일하겠죠. 그러나 뒷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여러분들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이거는 불공정할 때 나타나는 행동, 우리가 불공정할 때 우리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행동 양상이지, 우리가 공정할 때 나타나는 우리가 양상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이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45번으로 넘어갑시다. 네, 45번에 우리 리더십, 여러분들 리더십 패러다임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게 특성론, 행동론, 상황론이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7, 80년대 오면서 우리 70년대, 80년대 오면서 그 변혁적 리더십이 등장했잖아요. 번역적 리더십이 등장하면서 우리 과거의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이다. 거래적 리더십 때 변혁적 리더십이 등장했다고 그랬고요. 80년대 이후에는 너무나 많은 지도성 이론들이 나왔거든요. 그중에서 크게 영향을 준 우리 리더십 유형에 뭐 임파먼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그 밖에 우리가 지도성 이론의 전성시대라고 부를 만큼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45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현대적 리더십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팀을 강조하는 여러분들 팀워크를 강조하는 리더십이면서 팀워크를 강조하는 리더십에서는
우리가 팀워크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가 구성원들을 무조건 이끌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섬김과 이끔이 부단히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리더십.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선 섬김을 통해서 영감,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구성원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인정하고 보상하고 뭐 훈련하고 이런 동기부여를 하는 지도성 이론, 우리 동기부여 이론이 우리 교재에는 거래적 리더십으로 답이 달렸는데요. 요거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답은 3번으로 수정해 주셔야 돼요. 3번으로 답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리더십을 설명한 거죠. 요 섬기는 리더십 우리 이론 수업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했거든요. 섬기는 리더십은 성경에서 유래한 리더십, 예수가 열두제자 이끈 리더십이었었죠. 공동체를 강조하는 리더십인데, 우리가 공동체를 강조하는 리더십에서는 무조건 리더가 구성원을 이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이끌기 전에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구성원들을 이끌고, 이끔과 섬김이 부단히 이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섬김으로 영감, 감동을 먼저 줘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리더십이 우리가 섬기는 리더십이고 현대 리더십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3번으로 답을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네, 4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48번. 여러분들 70년대 와서 우리가 새로운 리더십 이론으로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 등장했다고 그랬죠. 변혁적 리더십은 지금 현재 일하는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계속 변화시키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리더십입니다. 이 변혁적 리더가들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리더십은 우리 어떤 리더십이라고 그랬냐면 정해진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와 구성원이 거래하는 거다. 우리가 교환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교환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그랬고요. 새로운 리더십으로 우리가 그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상적인 목표 향해서 계속 변화시키는 리더십, 이 변혁적 리더십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변혁적 리더십을 우리 48번 문제 보시면은 변혁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고 거래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 변혁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는 우리가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보편적으로 발휘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다음에 지적으로 계속 자극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리스마로 이끌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죠. 여러분들 2번에 나와 있는 예외적 관리라던가 3번에 나와 있는 보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예외적 관리나 보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거래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로 맞게 연결된 것이 1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도성 이론과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다루기가 좀 어렵고요. 우리가 출제됐던 문제 위주로 다뤘는데요. 문제가 우리가 제한된 사람으로부터 우리 보건되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 감안하세요. 그래서 문제 용어 자체, 보기 자체 이게 정확하다기보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주로 나오는구나 파악하셔야 되고 그것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까지 넓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해 가시기 바라고요. 이제 7장에 관한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7장. 예, 문제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7장에서는 뭐에 대한 걸 했냐면 우리가 간호관리에 있어서 지원적 기능을 다뤘잖아요. 여러분들 과정적 기능이 있고 지원적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과정적 기능은 기획 조직 인사지휘 통제. 그다음에 이 과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기능들이 지원적 기능이에요. 의사소통하고 의사결정하고 갈등 관리하고 뭐 협상 관리하고 시간 관리하고 정보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호관리 과정, 우리가 과정적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한 지원적 기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적 기능에 관해서 나왔던 문제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서 문제 7장과 관련된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구분할 때요. 개인 수준의 의사결정이 있고 집단 수준의 의사결정이 있죠. 요 집단 수준의 의사결정
집단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옳은 것, 이라고 했는데요. 집단 수준의 의사결정은 모든 사람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지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 아주 강하거나 영향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소수나 한 사람이 지배할 가능성도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으로 결정할 때는 빨리 결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신속한 결정과 시행이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요 부분은 신속한 결정은 개인 결정이 더 신속합니다.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집단 의사결정보다 개인 의사결정, 뭘까, 현대 조직에서는 복잡한 문제성이 심화돼서 집단 의사결정보다 개인 의사결정을 사용하는 추세다. 요거는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 결정보다 집단 결정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그다음 5번에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집단 의사결정은 개인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낼수 있고 다양한 정보, 여러 사람의 정보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잘 설명한 것이 5번입니다. 그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적안을 선택하는 우리가 관리자의 정신적 과정. 이건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 거죠.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적안을 결정하는 관리 과정, 관리 기능적 과정을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답은 1번. 그다음에 3번이 아니고 4번으로 넘어갑시다. 4번. 네,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이러고 했는데, 맞는 걸 고르라는 거죠, 맞는 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가 개인 결정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만족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최선의 대안을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집단 의사결정, 개인 의사결정 중에서 우리가 항상 집단 의사결정이 최선안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명이 참여되기 때문에 타협안이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번도 옳지 않고요. 그다음에 3번에 책임 소재. 여기에서의 책임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얘기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하지 않겠죠. 여러 명이 참석하니까.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거고요. 결정 시행이 용이하다. 예? 우리 여러 명이 같이 결정했기 때문에 결정의 수용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행이 용이하다.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원되는 데 있어서 약간 오류가 있기 때문에 1번, 4번이 다 맞는 답으로 하셔야 돼요. 1번, 4번. 예. 그다음에 8번으로 갑시다. 8번. 우리 가도록 하죠. 염두 8번 같은 문제는 출제가 여러 번 됐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번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의사소통 네트워크 유형을 쭉 다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이거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연세형이라는 게 있고요. 문제, 우리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합니다. 수레바퀴가 있었고, Y자형이 있었었죠. 요렇게는 공통점이 뭐였었냐면, 연세형 수레바퀴 Y자형은, 의사소통에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있는 형태였었고, 원형하고 완전 연결형. 이렇게는 두 가지는 공통점이 우리가 강력한 리더 없이 의사소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특징을 정리할 때 의사소통의 속도, 속도. 의사소통의 속도는 우리가 리더가 있으면 빠르다고 그랬죠. 빠르다, 빠르다. 이렇게. 그다음에 정확성을 보자면, 우리가 정확성은 리더 중심으로 의사소통하게 되면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력한 리더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는 낮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권한 집중도. 여러분들 집중도는 리더가 있으면 집중도가 높겠죠. 높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 속도. 여기서 의사결정 여기는 의사소통 속도고 의사 결정 속도. 우리 결정 속도는 리더가 있으면 리더 중심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시고요. 완전 연결형하고 원형은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우리가 원형 같은 경우는 따로 떨어진 상태에서 두 명하고만, 요거는 모여서 상호, 우리가, 모인 상태에서, 예, 서로 상호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그래서 속도는 원형은 낮고, 완전형은 높고, 정확도는 요거 낮고, 완전형결형은, 예, 높고, 요렇게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강력한 리더가 없이 이루어질 때는 만족도가 높다. 집중도는 낮다. 그다음에 의사결정은, 우리가 느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만 정리하시면은 웬만한 문제는 그냥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한번 볼까요? 8번에 의사결정이 빠르고, 요거는 의사결정 빠르고가 들어갔으면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빠르고는 요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빠르고는 지우세요. 지우시고, 예,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직원의 만족도가 높다. 여러분들, 만족도가 높으면은 리더가 없는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둘 중에서. 그 다음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았다. 권력이 집중되지 않은 것도 요두 가지. 그죠? 리더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 예,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의사결정이 우리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빠르고는 요거는 빼셔야 돼요. 의사결정이 빠르면은 예,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원형하고 완전형결형 둘 중에서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완전형결형이 없고 보기에 원형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요 표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의사 속 네트워크 유형은 웬만한 문제 다 해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해설에서도 우리가 원형이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그 부분은 지우셔야 돼요. 의사결정 속도는 느립니다.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답은 어쨌든 5번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12번 가도록 하죠. 우리가 새로운 문제다. 12번 가시면 새로운 문제일 경우에는 기존 대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새로운 대안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창조적 사고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대안을 발견하기 위한 창조적 사고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상수적 사고 과정, 이것도 이론 수업에서 나왔잖아요. 욕구, 준비, 숙고, 검증, 뭐 이런 단계가 있었었죠. 그죠? 여러분들 욕구, 뭐 해설에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잖아요. 욕구는 창조적 사고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준비는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것, 그다음에 숙고는 상황에 대해서 아이디어 숙고,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검증하는 게 검증 단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12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안을 발견하는 단계라고 그랬는데 대안을 그 해설에 나오지 않지만 대안을 발견하는 단계가 조명이에요. 조명. 4번, 4번입니다. 욕구는 창조사고 느끼는 것, 준비는 우리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것이고, 숙고가 상황을 숙고하는 거였었고, 우리가 검증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것, 조명이 발견 단계예요. 4번, 4번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답이 4번으로 문제를 냈지만, 나머지 단계도 다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단계 해설 보시면서 잘 정리해 가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네, 13번. 13번은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뭐냐? 예, 전문가들에게 모이지 않고 설문지 통해서 의견을 받고 통계 집약하고 다시 보내고 의견 받고 그래서 최종 결론까지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답은 13번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 명목집답번은 같이 모여서 우리가 투표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회의하고 최종 결정하고 이런 방법이었었고요. 이번에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단으로 구성돼서 자유분방하게 우리 아이디어를 내도록 회의하는 방법. 그다음에 전자회의는 명목집단하고 똑같은데요. 단지 종이에 써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상 앞에 예, 컴퓨터가 한대다 있어서 우리가 모니터 컴퓨터를 통해서 아이디어 내고 회의하고 최종 결정하고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4번 가도록 하죠. 우리 14번은 우리가 모여서 대화나 토의 없이 서면으로 종이에다가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우리가 쭉 제시가 되고 난 다음에 토론 겹쳐서 투표를 결정하는 것이 명목집단법이에요. 13번에서 설명했죠. 명목집단법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에게 의뢰한다고 했고,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분방하게 토론하는 거라 그랬고, 전자회의는 명목집단하고 똑같은데,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수 있고, 명상법은 명상하는 방법이죠. 답은 1번.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15번에서는 우리가 최선의 아이디어, 뭘, 그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집단 활동으로, 아이디어가 다른 아이디어 자극하고 창의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법이 이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등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그러면서 토론하는데,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토론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수정해서 또낼수 있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 방법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1번입니다. 델파이 기법 위에서 봤고요. 강제현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된 상황과 관련된 개념들을 연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유추법, 요 유사법이라고 들립니다. 유사를 이용해서, 우리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유사를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 브레인라이팅이라는 게 있죠. 브레인스토밍이 있고 브레인라이팅이라는 게 있는데, 브레인스토밍은 입으로, 구두로 자유분방하게 토론한 거라면, 브레인라이팅은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종이 쪽지에 써서 한 사람이 쓰면 그 옆에 다른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수정해서 또 내고, 또 옆에 사람이 또 아이디어 보고 또 수정해서 내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을 브레인라이팅이라고 그러는 거야.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데, 근데 구두로 토론하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 종이를 이용해서 우리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자극받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 방법은 브레인라이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묻는 게 1번인 거죠. 그다음에 17번 으로 갑시다. 네, 17번. 네, 으로 가도록 하죠. 네, 17번에서는 의사소통에 대한 개념을 묻는 거죠. 여러분들, 의사소통의 개념은 해설에도 나왔듯이 구조적 기능적 의도적인 관점.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도 나왔었잖아요. 관점에서 우리가 정의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뭐라냐면, 상호 간의 의미를 창조하고 공동된 의미를 수립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한다. 이건 기능적 관점을 얘기한 거죠. 답은 2번입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원한 구성원으로부터 다른 구성원으로 정보가 전달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의도적인 관점은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의사소통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야. 답은 2번입니다. 네, 쭉 20번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20번. 우리 간호사는 대상자 의사소통하는데, 의사소통의 궁극적인 목적, 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의사소통이든 의사결정이든 뭐 관리 과정이든 모든 게 궁극적인 거는 전임 간호 실현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질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하려고 그러는 거야. 또는 간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기에서는 간호 조직의 목적을 설명한 게 1번이기 때문에 1번이 답입니다. 네. 그다음에 28번으로 넘어갑시다. 28번. 예. 들어가도록 하죠. 28번에서는 의사소통의 주요 기능, 이라고 그랬는데요. 의사소통의 주요 기능으로 제외되어야 될 것, 이라고 그랬죠. 네, 의사소통의 기능은 다 맞아요. 협동 조정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통제를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의사결정을 합리적이라는 전제가 될 수도 있고, 사기를 더 높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의사소통의 기능 중에서 조직에서 의사소통하는 주요 기능이 아닌 것, 이런 얘기예요. 의사소통의 기능은 다 맞지만 주요 기능이 아닌 거는 2번이란 얘기죠. 통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는 있지만,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소통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주요 기능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다음에 31번으로 갑시다. 31번으로 가도록 하죠. 네. 그래서 7장을 다 끝내고 쉬려고 했더니 문제가 조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8번까지 풀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